여기는 저희 아파트 위에 운동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저 위까지 올라가면 아파트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지?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 뒤에가 아파트가 다 보이죠,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저렇게 내려올까? 아니면 한 바퀴 쭉 돌아서 내려갈까? 근데 방금 막 계단을 너무 많이 탔으니까. 아, 처음에 계단 탔으니까. 여기 갈까? 근데 보통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저기 앞을 보면서 하는데, 싫어하시더라고. 이렇게 아주 또 냄새 난다. 저 화장실에서 오는 냄새 난다. 응, 뭘까? 이거 은행 없잖아, 이게. 은행 가면 없는데. 그니까. 컵을 쓰네. 응. 아, 팔이 무겁다. 우리가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뭔가, 아파트 주위에는 뭔가 이게 운동할 곳이었는데, 여기로 와갖고 여기 한 번씩 우리 오잖아. 여기 가면 족구장도 생겼거든. 자전거 탈까? 어? 자전거 어딨는데? 가고 싶나? 자, 그럼 타봐라, 자전거. 얘는 어떤 애인데 어떻게 생겨 왔죠? 생겼네 그래. 왼팔에 좀 피가 날라고 하네. 아, 피가 날라고? 네. 자,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냥 달려 봐봐. 귀여워. 얘는 지금 그건 어때? 강도는? 아, 무거워. 이게? 힘이 다리가 하고 좀 짧네. 이걸 좀 네가 앞으로 앉아야 돼. 아니면 일어서서 타는 게 나은 것 같아. 천천히 발에 힘을 주고 페달을 밟는다. 천천히 하래, 천천히. 천천히. 야. 일어서서 타면 돼, 이렇게. 그렇지. 괜히 조금은 그게 있는가 보네. 뭐가? 앞을 조금 돋는 것 같아, 그지? 강가리는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강가리는 운동 좀 해야 되겠지. 야! 네. 괜찮아. 왜 지치지, 그러면? 아, 그래. 그러니까. 보자, 얼마나 압이 있는가 한번 보자. 머리가 가만히 있어. 이래서 타려면. 나는 안 되겠다. 여자들이 타기에 딱 좋은. 그래? 바로. 어때? 운동 끝. 운동 끝. 얘, 얘 봐봐. 얘, 좀 조심해야지. 응. 얘. 조심해야 돼. 좀 잘 타는 거 보자. 다리 얼마나 부르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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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욕? 계산 안 부르잖아. 일자로, 일자로. 응.
내볼까? 진짜로? 진짜로? 천천히. 자, 이제. 아직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지. 뭐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 부끄럽노. 아, 지금, 야, 여기는 봐라. 네 개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없었던 것 같은데. 응, 싫었어. 거꾸리네. 응. 거꾸리 미리 지금 하면 안 돼. 왜? 옷 때문에. 옷? 입어놓고. 그걸 다 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구나. 니가? 응. 어. 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자꾸 돌아가려고 해. 그래. 안 된다.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예. 하지 마. 하지 마. 자, 이거 대볼래? 너는 뭐, 쉽게 하지. 야, 완전히. 완전히 했어. 완전히. 어. 각을 한번 보면 딱 그 생각, 어. 피 쏠려. 지금 이 정도. 그래. 엄마. 어, 머리야. 응, 난 안 할래. 그게 잘 들은 거. 없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공원 이름이. 남아 어때? 대청. 여기 계속 맞춰. 아, 여기 계속 맞춰. 있어, 우리 집 뒷산. 언덕. 뒷산. 언덕. 뒷산. 언덕. 언덕이지. 산. 동산, 언덕. 자. 저로 갈까? 아니면 일로 갈까? 계단 한 탈까? 얘들하고 산책을 많이 한다. 응. 자, 계단 한번 타봅시다. 오, 냄새가 좀 안 좋다. 그까지 치게 해놨다. 그물까지 치게 해놔가지고. 좋네. 데이트볼이, 여기 데이트볼. 참 좋은 단추를 만났습니다. 아, 네. 진짜 동산도 이 정도 힘든데, 산은 어떻게 타지? 아직 탈 일이 없네. 여기는
다행이야. 완전 어두운 여기 밤대 완전 깜깜하잖아. 응. 밤대는 조금 무섭지. 무섭지. 손이 아파서 힘들겠다. 이제 샵. 응? 조카 좀 보여줘야 돼. 저게. 족구장까지 보여줘. 족구장까지.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그때 모래였었거든. 그때는 내가 왔을 때. 응. 이번에 그걸 다 깔아냈네. 여기 잔디밭이었지. 아니야, 모래였어. 네, 그때 왔어. 잔디밭 왔을 때. 조그람 해야 되는데. 들으셔도 되는데, 근데. 꽁꾹꾹 차면서. 어, 요거는 배드민턴장이다, 저. 네. 지금 이 정도 날씨면 충분히 좋은데, 그지? 다음에 배드민턴 한번 치자. 옛날에 많이 탔는데. 옛날에 탔지. 근데 같이 치지도 않고. 새가 없다, 이거 일단. 문이, 문이 잠겼다. 아, 지금은 폐쇄했다, 이렇게. 폐쇄해야 돼. 3단계.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우리가 여기, 저기 보면 이게 아파트 밑에 여기까지 이 공원이 너무 시원하네. 낮은 더운데 낮은 장난 아니지. 시원하네. 아파트가 다 따주고 좀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시원한 편이네. 생각이 굉장히 좋지요. 자, 이렇게 계단.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 계단 두 번째 올라오려고 했던 계단 이제 내려가면 여기는 가탄도 조심해야 돼. 자, 계단만 보고 가자. 여기서 떨어지면 되나? 왜 떨어질 생각을 해? 한 번씩 내려갈 줄 생각해. 여기서 떨어지면 구르면 큰일 나겠다. 안 구르면 되지. 그런 생각 바로 무서워. 다리 찌릿찌릿해. 오. 그럼 멋지게 떨어져야지. 젊니? 되게 멋지게 떨어져. 안 아픈 척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제 어떤 또 길로 그냥 내려가면 오늘의 산책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15분, 이제 16분 전에 왔다 갔다 한 20분이 되거든. 자, 마지막 계단. 마지막 계단. 가봅시다. 구름이 한참 좋을 때는 이제 다 지났네. 여기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한다고 공인진 운동한다고 얘기를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뛰었다 내려갔다 막 혼자서 로켓을 찍었는데 몇 번 하고 이제 고비겠지. 마음과 같이 다리가 움직여 주지 않아. 처음 찍을 때 거리에서 이렇게 나는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산책을
선택하기 힘들텐데 다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 아침에 했잖아. 뭘 또 해? 또 해야지. 뭘 청소할 게 뭐가 있어? 아침에 했는데. 청소는 또 돌려야 돼? 왜? 네 기준의 청소하고 좀 달라? 아니 아침에 돌렸잖아. 그래. 그러니까. 안 돌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돌려야 돼. 청소. 청소해놓고 짐 싸야 돼. 자, 여러분, 빵, 핸드폰.